외에 보이는 창틀 같은 거 보이시잖아요. 네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. 옛날에 이조시대 때 사대부집에서 쓰시던 창틀이나 문틀 그런 거. 하지만 인테리어만 오래된 것이 아니었는데요. 20년이 갔고 와요. 20년이요? 우리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가 지금 15년 돼가지고 계속 여기를 단골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. 기본 15년에서 20년 우직한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뚝배기 때문이라는데 장어집의 뚝배기라면 모름지기 장어탕일 것 같은 짐작 되시지요? 겉바속촉 다 구운 장어를 한가득 넣은 이 뚝배기를 파 아니에요? 네 말입니다. 마치 국수를 호로록 먹듯이 김치말이 국수? 아니 장어말이 국수라도 한 사발 하시는 건지요? 수상한 찰나 뚝배기 속에 보인 건 바로 파? 파요. 파김치가 푸짐히 들어있는데요. 이게 바로 저희 집 대표 메뉴 파김치 장어 정도입니다. 와. 파김치가 아주 적당하게 익어서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파김치 특유의 맛이 나고 그다음에 장어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담백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먹는 순간 시원하고 칼칼하고 이 장어의 느끼한 맛과 잡내를 너무 잡아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남자친구랑 온다면 한 두세 그릇은 먹이고 싶어요. 그런데 이곳 점심시간을 더욱 대동단결시키는 또 다른 메뉴가 있으니 바로 파김치 장어 전골의 축소판 1인용 파김치 장어 뚝배기인데요. 괜찮네요. 점심때 혼자나 둘이 오면 즐기기 좋다는 뚝배기 한 그릇. 내용물도 비슷한지 궁금한데요. 들어간 재료는 똑같고요. 근데 아무래도 점심시간에는 손님들이 좀 부담스럽고 혼자 드시기는 또 힘든 메뉴라 점심시간에 이용하시라고 1인분짜리 메뉴를 개발한 겁니다. 작지만 강한 한 그릇 소문을 더욱 키웠는데요. 파김치가 김치찌개보다는 한 10배 정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처음으로 점심 식대로 지금 장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탁월하고요. 딱 보기만 하면 장어도 떠 있고 좀 비릴 것 같은데요. 네. 막상 한 숟가락 국물을 떠먹어보고 파김치를 먹는 순간 그 생각이 다 싹 지워집니다. 가격은 저렴하고 좋은데 음식이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. 만 원이 안 되는 한 그릇이지만 장어부터 파김치까지 알차게 들어있어서 1인 1뚝, 완뚝은 비롯.